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꼴꼬리 저금통 꼬이꼬이 예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미치지마 돈 인세인 이라는 이름의 게임인데요,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룰은 다 읽어봤는데 없네요. 그냥 가면 되나봐요. 뭐였지? 아, 뭐야, 깜짝아. 뭐지? 뭔가 계단이 있네요. 막혀 있어. 뭐야? 점프맨. 점프맨 요맨. 뭐야, 바깥으로도 나갈 수 있잖아. 여기도 문이 있네. 허허. 얘가 안 봐지. 뭔가 정말 그냥 하얀, 파란색 물이 있어요. 수영 좋아. 아, 여기 넘어가는 거구나. 띠용. 이건 뭐지? 띡. 띡똑 띡. 아, 문을 밟고 빨리 가야 돼. 호호호. 여맨. 여맨. 무짜. 무지개 순식간에 지나가 풀었습니다. 여맨. 예, 무짜. 아, 미칠 수가 없는데 이거 너무 재밌어서 이 맵. 위로 가세요. 위로 어떻게 가? 아! 깜짝아. 저장돼 있네. 위로 가세요. 위로 어떻게 가요? 눈 때리면 안 되나 봐요. 아! 아, 저기 닿으면 안 되네. 닿으면 안 돼요. 그냥 닿으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위로 가지? 위로 가래요, 위로. 뭐지?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바닥이 바뀌었어요. 벽이 바닥이 돼버렸어요. 대박. 아, 잠깐만, 이거 빨간색 타면 죽잖아. 무샤와. 무샤와. 빨간색이 타면 죽어요. 조심. 넘나 무서운 거. 다리 단다. 몸 담으면 안 돼. 점프로 뛰어서 갈 수 있나 이거? 오호, 안 되고요. 점프로 뛰면 안 되고요. 미로인데 이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조심히 꺾어가지고, 여기서도 또 조심히 꺾어가지고. 빨간색 담으면 안 돼. 어디로 가야 돼? 여기다. 이게 맞나? 절로 나가려면은 여기다. 길을 찾았다. 선이 이어졌다. 좋았다. 나는 탈출구를 찾았어. 이제 죽지만 않으면 돼. 닿지만 않으면 된다고요. 아니, 닿으면은 죽는 벽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정말로 무서울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옆에 스치기만 해도 기절을 해버리는 엄청나게 무서운 전기가, 고압 전류가 흐르는 벽이 있다고 생각만 해보세요. 너무나 무시무시한 거 미쳐버릴 거예요. 잠깐만, 이게 뭐야? 지그재가. 노. 조심히 피그야, 조심히 가라. 몸통만 안 닿으면 돼요. 조심히. 닿았어. 여기서 죽으면 정말 억울할 거야. 됐다. 버튼맨. 뭐야 이거? No! 뭐야? 하나가 아니라 딴 것도 해야 되네요. 미로는 통과했는데 빠꾸르를 아직 통과를 못했다고. 빠꾸르맨, 빨간색이 떨어지면 죽겠죠? 빠흐가. 야, 죽어버려요. 조심히 가야 돼. 여기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저 옆에 저기 어깨빵당해가지고 여기 이 녀석이 어깨빵을 막고 있거든요? 여기를 해서 이렇게 띠용 이렇게 가는 건데. 이렇게 뛰어와! 함정이었다 여러분. 함정이었어요. 파란색 함정이었어. 와, 진짜 너무한다. 왜 함정이었다고? 아닌데, 함정일 리가 없는데. 하나 둘 셋 넷.
내 칸 요렇게 요렇게 뛰는 건가? 여기서 이렇게 뛰었으나? 아, 엄마야.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여기 이렇게 뛰는 건가?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건가? 자, 한 번만 더 밟아볼게요, 이거. 아! 아, 이거 진짜 함정 맞네. 함정 맞습니다. 여러분, 함정이 맞습니다. 함정이 맞았어요. 오호! 와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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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예, 요, 맨! 좋았다, 맨! 띠용, 띠용, 맨! 띠용, 띠용! 허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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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 클리어 아닌가요? 뭐야, 또 있어? 아, 아, 또 있어. 또 있어! 엄청 길잖아, 마구루! 저 요 주황색은요, 그거거든요? 아, 아, 다도 안 죽네, 여기는? 아, 죽잖아! 아이, 안 죽는 줄 알았는데 죽네. 아이, 안 죽는 줄 알았는데 죽네. 띠용. 띠용. 그래서 올라가서 띠용. 아이고, 점프를 눌러야지. 점프를 했어야지. 점프를 못했어요. 다시 띠용. 띠용. 그렇지, 올라가서 띠용. 아,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저 올라가야 되거든요. 띠용. 아까 올라갔는데, 아이, 아까 참. 띠용. 그렇지, 됐다.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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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올라가는 건가? 띠용. 띠용. 어디로 가야 되지, 얘는? 띠용. 띠용. 여기로 가는 것 같은데. 띠용. 아! 아으. 너무한 거 아니요?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네? 어? 어? 저 어떻게 하라고? 저 어떻게 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세상에, 마상에. 아이, 막지 마! 나 막지 마라! 어, 속이 나를 막아? 어? 나를 막지 마라! 나를 막지 마라. 호호! 착지, 그렇지. 띠용! 착지, 착지.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이렇게 점프 뛰어가지고 띠용!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 여기는 함정이거든요? 100% 함정입니다. 절로 못 가요. 띠용! 아! 절로 올라가는 건가 보다. 아우! 어? 딱 봐도 함정이었다. 그냥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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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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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올라가진데? 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우, 노, 맨, 노, 노! No! 어디로 가야 돼? 어디가 탈출구야, 이거? 아, 저기다! 절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일단 절로 올라가야 되는데, 절로 올라가려면은, 그러면은,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분하게 해보도록 합시다. Don't go insane. 화를 내지 마시오. 오, 라는 이름의 맵이기 때문이죠. 여기 밟으면은 죽을 텐데, 밟아도 못 올라가, 어차피. 여기로 간 다음에, 여기로 가야 되나? 저기 어떻게 가지? 여기로 왔는데 여기서 절로 못 가요. 여기 닿으면 죽거든요. 이렇게 슉 회전 회오리로 돌아서 가야 되는 건가? 호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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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저 어떻게 가라는 거야, 이거? 다도 타면 없나? 아! 타면 안 되는데? 다도 상관이 없지 않은데? 전혀 상관이 있거든요? 정말로 상관이 있거든요? 넘나 상관이 있거든요? 그냥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음아음아하게 상관이 있거든요. 이거 아까 쉬운 줄 알았는데 엄청 어렵네, 이거. 엄청 어렵네. 간다! 우! 띠용, 띠용, 띠용. 결론 못 올라가. 띠용, 아으, 아으, 아으.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아, 여긴 떨어져도 괜찮아. 그렇지,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가야 돼? 띠용, 띠용. 길이 어디야? 길이 어딜까요? 여기 그냥 가면은 무조건 100% 죽어요. 100% 머리가 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 절로 뛰는 건가 보다. 아닌데? 저기 안 닿는데? 몇 칸이야? 한 칸, 두 칸, 세 칸. 어? 네 칸이네? 근데 한 칸 높잖아, 높이가. 이것보다 한 칸 높지 않나? 한 칸 높아요. 높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하...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절로도 못 뛰는디, 올로도 못 뛰고 띠용 띠용 여기를 밟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를 밟아서 여기를 밟으면 근데 여기를 밟으면 어디로 가? 여기를 밟아도 갈 데가 없거든요 딱히? 여기서 띠용 해가지고 여기로 오는 건가? 아! 띠용에서 여기로 가는 거구나! 아 잘못 왔네 잘못 왔네 길을 알아냈습니다 그래도 띠용을 해가지고 띠용 아! 아 이렇게 막아놨구만 띠용을 해서 못 가게 이렇게 막아놨구만 아니야 될 수도 있어 지금 이게 스피드판이거든요 노란색을 밟으면 스피드가 부스가 되는 그런 판덱입니다 여기는 아 절로 가서 이렇게 올라 띠용해서 띠용 가가지고 아 아닌데 여기가 절로 가는 게 맞는데 이렇게 아 아 저것도 함정이었네 요렇게 가는 거네 요렇게 가는 거네요 요렇게 아 이럴 수가 아 이럴 수가 여기 이렇게 아주 간단한 페이크에 속아버리다니 아이고 또 떨어졌다 띠용 아 됐는데 다시 그 벼룩을 병 안에 가둬놓고 계속 뒀더니 벼룩이 자기의 높이를 벼룩의 그 점프의 높이를 원래는 엄청나게 높이 뛸 수 있었는데 병뚜껑 안에서 난 병뚜껑을 뛰다 보니까 병뚜껑 안에 있는 높이만큼밖에만 뛰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자신의 한계를 가두지 말고 한계를 항상 열어두고 그렇지 맨 여기서 그렇지 맨 여기서 그렇지 맨 여기서 저기 땅 타야 되거든요? 땅 타고 그렇지 맨 그리고 여기서 땅 타고 그렇지 맨 여기 뛸 수 있을까? 뛸 수 있어야 되는데? 아 뛸 수 있을까? 아 저장하고 싶다 저장이 없어요 뛰어마 아, 다 왔는데 저기만 가면 되는데 긴장해버렸어 다시 갑니다 오. 다시 올랐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뛰어. 됐어, 됐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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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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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 누르라고. 왜 못 눌러? 왜 못 누르는 거야 이거? 아 됐다. 아, 이언맨 깨다, 깨서. 너무나 힘들었던 거. 이거는 뭐지? 어? 카트! 오! 예! 간다! 띠디빵빵! 뚜루뚜뚜뚜뚜! 띠디빵빵! 뿌! 점프맨! 하하하! 우! 와우! 점프맨! 후후! 뭐가 자꾸 때리는데? 뭐야? 아, 여기로 가라고요? 나는? 아, 재밌구만. 좋아. 뭐야, 시컷 받쳐놔. 여기 하얀색 판 뛰어 뛰어 뭐야 설마 뱅글뱅글 도는 건 아니겠지? 점프맨! 하하하 통하지 않는다 나에게 방금 엄청난 점프를 깨고 왔거든요 웃고 있네 이 녀석 수박 어? 뭐야 빼도 또 있잖아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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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밥 수박밥 맛있는데 수박밥 맛있거든요 진짜 맛있거든요 수박밥 그리고 그 수박밥에 있는 초록색 부분이 엄청 맛있어요. 왜냐고요? 조금밖에 없거든요. 엄청 조금 있어서 더 맛있어요. 뭐야 여기 내려가야 되네? 여기 내려가는 거 봐가 봐요. 뭐야 또 내려가는 길이야. 한번 뒤져보자. 아 뭐야 똑같은 데잖아. 어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내려가도 내려가도 허! 똑같은 공간이라니.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지? 몇 번까지 만들었는데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 계속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요? 내려가는 길을? 그래서 계속 내려가다 보면 언젠가는 끝에 도달하는 그런 트루 스토리가 아닐까?
한번 내려가 보자. 어디까지 만들어 놨을까 한번 내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어.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수박을 먹어야 되는 건가? 수박 못 먹는데? 수박을 버려놓자. 내가 왔던 데인지 안, 어, 뭐야, 왔던 데잖아! 수박을 버려놨는데, 수박이 그대로 있어요! 아, 나는 무의미한 짓을 했던 거구만. 이거 어떻게 하지? 스폰 포인트. 어, 뭐야, 이거! 어! 아! 아! 어, 뭐지? 아닌가? 이 블록을 밟으면은, 초록색 블록을 밟으면은 세이브가 될 거라고 알려준 거였군요. 뭐야, 이거 어떻게 가야 돼? 어떻게 가야 돼? 수박맨! 수박맨,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수박맨? 수박아? 수박맨? 꽉 채우면 되나? 수박으로? 수박으로 꽉 채워주면 되나? 수박. 수박맨 완성! 아닌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수박맨? 뭐야, 뭐 만들 수 있어요, 수박으로? 효호! 이쪽에 뭐가 있었어. 맞아, 끊임없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어? 이쪽으로 또 아지잖아? 뭔가, 뭐 여기도 뭐 있잖아? 헬로! 이 버튼은, 메시지를 말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즐겁게 지내세요. 이 녀석이 이거 쓸데없는 녀석이었어? 어, 뭐지? 뭐지? 수박 먹을래? 아, 여기밖에 없는데, 길이. 어두워요, 어두워. 여기는 저기고, 여기는 메시지 있는 데고, 벽에 붙어서 가보자. 어두워. 아무밖에 보이지 않아요. 길을 찾을 수가 없어. 아, 여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기는 막혀있어. 여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수박맨, 수박을 헨젤과 그레텔처럼 수박을 흩뿌리면서 다니는 거죠. 맞아, 맞아, 헨젤과 그레텔처럼요. 수박을 흩뿌리면서 다니는 것이죠. 여기는 위쪽은 여기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길이고, 수박맨의 뭔가 비밀이 있을 텐데. 수박, 수박, 수박이 괜히 들어있을 리가 없는데. 뭐지, 뭐지? 어? 뭐야? 수박 설치가 되잖아? 어? 수박이 설치되는 블록이 있네요? 어? 이게 뭐야? 씨? 아, 이거였구나? 와, 뭐야? 천재인가? 나는 천재인가? 엄청난 걸 찾아냈어요! 어? 대박, 대박임! 역시 지니어스! 지니어스맨! 에, 지니어스맨. 이거 뭐지, 이거? 이쪽에도 있나? 이쪽 밖에도 수박 설치하는 게 있네. 이게 뭐야? C175? 뭔가 더 설치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이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숫자잖아, 이거!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아! 수박, 수박,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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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공간! 빈 공간, 수박맨! 어, 저긴 아니네? 뉴! 뭐지? 이 비밀번호가 됐어요. 31416. 31416이라는 숫자가 됐는데, 수박맨, 너희들을 어디다 쓴 거니? 뭐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뭔가를 얻었는데, 저거를 어디다 입력해? 31416? 딱! 31416이라는 숫자를 얻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어디다 입력하는 거지? 31416. 어딘가에 입력하는 뭔가가 있을 텐데. 으흠.
흠. 31416이라 어디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아하, 저쪽으로 거꾸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왠지 헨젤과 그레텔처럼 저는 수박으로 길을 만들어서 지나가고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내가 나온 길에 수박들을 던지면서 이곳의 맵의 구조를 알아보는 거야. 오, 없어지고 있어. 수박이 아무게 먹히고 있어. 아닌가? 두 개가 합쳐지는 건가? 세 개가 합쳐졌네. 메시지 맨 4, 1, 6. 도도도도도도도도도. 어, 석이 이거 왜 만들어놨어 이거? 말만 하는 거. 이거 어디다 입력하는 거지? 31416을? 뭔가 비밀번호 같은 거는 획득을 했거든요? 근데 저거를 어디다 입력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수박맨 여기인가? 숫자 입력한 데가 없는데? 이건 아닌데? 비밀번호 알았어요! 뭐지? 어디다 해야 되지? 수박으로 길을 만들어 놓는다. 여기는 전부 다 벽이 맞아요. 벽이 맞습니다. 아, 이렇게 생긴 곳이었구만. 좋았다. 그러면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할 곳을 찾아야 된다는 건데 아마 이 수박으로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수박이 만들어지는 곳. 휴. 수박이 만들어지는 곳. 수박으로 시작해서 수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을까? 31416. 여기다가 집어넣는 건가? 31416 이렇게? 아닌데. 이상한데. 그게 그럴 일. 아, 설마. 잠깐만. 아! 9 1 4 6 2. 어? 탄 거 같은데 9? 뭔가 더 빠뜨렸나? 어? 아, 뭐야? 아! 어, 열렸네? 아, 세상에, 마상에, 수박 녀석들, 이거. 수박! 이런 수박! 아,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수박이에요, 수박. 이런 수박! 맛있는 수박 녀석들! 수박! 수박들. 아, 수박을 지나서 지나갑니다. 어이! 떨어졌네. 어, 뭐야, 여긴 또 뭐야? 또 점프 맵인가? 오. 뽀용. 아! 녀석이 이거? 빨간색인 다면 추가야! 뽀용. 여기서 점프 맵! 점프를 하면은 안 빠질 수가 있어다, 요맨. 요맨. 또 위로 올라가는 게 있네? 뭐지, 이건? 엔드! 33분을 플레이했고 20번 죽었다. 보상은 케이크입니다. 케이크였어. 케이크는 거짓말이었어. 왜냐구요, 그린이거든요 이 녀석. 나쁜 녀석.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던고 인센스 뭐야 이거. 뭐 이거 진짜 그림이잖아 이거. 어, 진짜 있네. 케이크 주세요. 케이크 주세요. 동구 인센이라는 게임이었고요.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플레이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럼 안녕. 안녕.